여러분. 아이고. 네, 꺼지지 않는 불꽃. 참소나무 장작 같은 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네, 오늘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 관심도 1도 없는 데메도량교 에 숭어를 후려치러 나왔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에게 큰소리치던 숭어잡이 신무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오늘 숭어를 잡을 비장의 신무기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맨 위에는 찌가 달려있고요. 중간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떡밥을 넣는 떡밥통이 달려있습니다. 여기다 떡밥을 넣으면 떡밥이 밑으로 후두두두 떨어지면서 숭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바늘에 걸린다는 원리인데 뭔가 조금 허접하고 의심스럽죠? 젠장아.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되겠죠. 낚시는 자기 채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낚시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저 믿죠? 믿으신다면 팔로우 미. 여러분 저 눈탱이 맞은 것 같은데요? 아이 젠장. 저거 엄청 날아다녀요 지금. 물살이 센 데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거 잔잔한 호수나 뭐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낚시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아이 젠장. 아이 사기당했어요. 아이 저거 두 개나 샀는데 씨. 신무기는 무슨 신무기. 아이 연장 맞을. 아이씨 땐 걸리기까지 했어요. 아이 밑에 바늘이 많아갖고 이거 돌에 걸린 것 같아요. 아이씨 땐. 아이 짜증나 씨. 네, 안 될 것 같을 땐 빠른 태세 전환이 정답이죠. 예, 숭어 묶음 채비에 지금 숭어 지렁이는 없고 개지렁이를 달아갖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도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기예보도 안 보고 나왔는데 지금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조금 부네요. 아이 젠장. 그리고 이거 숭어 묶음채비 반응이 지금 1도 없는데 반응이 전혀 없으면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오랜만에 둥이둥이 맹둥이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둥이둥이 맹둥이들이 사이즈도 커지고 먹을만하다고 하던데 예,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둥이둥이 맹둥이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둥이둥이 맹둥이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아 배신하지 않네요. 예,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있어서 아 쭈리박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젠장할. 아 이거라도 잡아야지 어떡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 젠장. 지금 지렁이는 완전히 최상품인데 이걸로 망둥이 잡고 앉아있으니 아이 젠장할. 아이 시댕 여기 뭔 일이래요? 여기 망둥이 밭이었는데 망둥이 입질이 별로 없어요. 아 이상한데요? 아이 숨은 안쪽으로 포인트 옮겨야 되나? 아이씨 땡. 예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고기 제가 잡나요? 고기가 물어줘야지 잡는 거지. 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이 조금 묵직한데요? 묵직하게 이 엔장. 추가 무거워서 그렇나 봐요. 예 망댕이가 아직도 작네요. 아이 젠장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앉아라는 거야? 응? 네, 또 손가락만한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들이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거 먹고 왔다고 또 아유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요 정도면 먹을만한데요? 예, 꽤 크죠? 예, 요놈은 갖고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온 떡밥에 너무 많이 남아갖고 소문 안쪽에서 몇 번 던져보려고 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주말에는 대매도량교 못 올 것 같아요. 예, 입에 샷다 데리고 조용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둥이요, 망둥이. 예, 젠장. 네, 오늘 대매에 숭어 떡밥 낚시를 하러 왔다가 저의 전공 과목인 둥이둥이 맹둥이 낚시를 편안하게 앉아서 해봤는데요. 네, 오늘 잡은 사이즈만 계속해서 올라와 준다면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 낚시도 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집에 얼른 가갖고 구워 먹어야지.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